크루즈에서 나갈 때는 오케이. 크루즈 카드를 제시하면서 아니 이게 나 아이디가 체크가 제대로 안 되죠. 꼬더로에 왔습니다. 아니 투어리스트 인포메이션에서 한국 지도를 받을 수 있습니다. 신기해. 한국이 있다는 게 참 한국이 있다는 게 자랑스럽다. 그러니까 몬테네그로 성벽을 따라 들어오면 두브로브니크가 다시 나옵니다. 작은 성벽 안에 두브로브니크와 같은 그러니까 그렇게 저거 건강해요 지금. 한번 가볼까? 뭔가 되게 이단 같이 생겼더라. 친구 같이 생겼어. 우리나라 투어리스트 딱 좋았어. 되게 오래된 거 470. 여기 골목이 좁아가지고 길이 딱 좋대. 재밌다 그지? 멋있는 성벽 안에 성벽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. 제야 광고야 이거? 하드락 같으려네. 중세시대의 돌길을 걷고 있는 느낌인데요. 예전의 돌길과 전혀 달라지지 않음을 느낄 수 있습니다. 중세시대의 왕비가 되신 기분이 어떻습니까? 그런 기분은 전혀 들지 않는데요. 역시 돈을 받는데요. 크레딧카드가 되는지 한번 물어보시겠습니까? 공짜일 리가 없지. 그래도 올라가면 멋있다. 사람 있어? 사람 없어? 그냥 가는 것 같은데? 그냥 가시지 뭐. 사람들이 티켓 이러는데 그냥 지나가는 것 같습니다. 오늘 안 받나 보네. 아직 오픈하기 전인가? 일단 저희는 그럼 계속 가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게 뭐라고? 건강의 여신. 지도 한번 줘보시겠습니다. 이 교회 이름은 28번 건강의 여신 교회. 이게 아마 바다를 배경으로 두고 있는 도시이기 때문에 배를 타고 나가는 사람들의 건강한 여신이 여기 살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? 한번 올라가서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. 이 안에서 기도를 하지 않겠습니까? 그 배경을 바라보면서 안에 뭐 여신 같은 게 있는 것 같은데. 그러네. 여기 바라보면서 배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기르지 않겠습니까? 멋있다, 그지? 크루즈 정박하는데 바로 앞을 보면은 엄청나게 큰 몬테네그로 사람들이 잔뜩 서 있으면서 투어 영업을 하고 있는데요. 택시를 탈 건지를 많이 물어보는데요.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서로 경쟁을 하고 있는데요. 기항지 앞에서 열심히 프로그램을 설명하고 있는데요. 저희는 다 무시하고 들어가는데요. 저희가 들어가는 동안 늦지막이 나온 사람도 많이 있는데요. 오, 저 뚝뚝이라고 써 있어, 적어도. 뚝뚝. 태국인가? 일하는 사람들 같아. 아~ 계속 배를 타고 다니기 너무 힘들 수 있으니까 예를 들어 특정 지역에 정박해놓고 여기서 며칠 동안 쉬고 다른 데로 오는 거고 약간 그런 식일 수도 있을 것 같아. 안 그러면 계속 배만 타고 다니니까 휴가 개념으로.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시 체크인을 하고 일하러 나오고 또 바꾸고 막 이런 식인가 봐. 이러면서 워킹홀리데이네. 그러니까 그러면서 지역도 여행하고. 좋네. 포르토 코토르 몬테네그로 굿바이. 여기도 멋있는 것 같아 사진. 코토르. One more time. Come on for me. No sir. One, two. Bada bing, bada boom. All right. Room number. All right. Thank you. Thank you. 고프로로 잘 담았는데요. 따뜻한 차 한 잔 마실 텐데요. 저는 몸이 많이 피곤하므로 커피를 한 잔 마시도록 하겠습니다. 커피를 마음껏 마실 수 있는데요. 난 라떼 마실래. 라떼를 마시려면 커피에다가 우유를 넣으면 되는데요. 우유가 없는데요. 스킨 밀크를 타도록 하겠습니다. 뒤에 멋있는 별경이 펼쳐지고 있는데요. 크루즈를 타면 좋은 점은 남들은 한두 시간 걷고 핀드니가 카페 가서 좀 쉬지만 크루즈로 돌아와서 커피를 마시면서 쉴 수 있는 게 장점입니다. 화장실도 하고 아주 좋은데요. 인터넷을 하면서 좀 쉬도록 하겠습니다. 이탈리아의 첫 인상은 어떻습니까? 이탈리아인데? 이탈리아로 돌아온 것 같지. 확실히 크로아티아 같은 그 발칸반도와는 또 다른 고대 유적이 느껴지는 곳입니다. 그럼 저희는 크루즈에서 식사를 마치고 한번 한 바퀴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